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알기 쉬운 대승불교사를 공부하는 소훈입니다. 우리가 드디어 제23강에 이르렀습니다.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저희가 중국 불교가 어떻게 공사상을 받아들여서 천태종을 창건하게 됐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공부했고요. 오늘은 저희가 뭡니까? 중간 사상을 했으면 뭘 하죠? 유식 사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중국인들이 인도 불교의 유식 사상을 받아들여서 어떻게 자기 것으로 소화시켜 나갔는지에 관해서 공부하고요. 중심적으로 공부할 것이 바로 법상종과 하음종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지난 시간과 마찬가지로 세 단계를 걸쳐서 이 중국 사람들이 유식 사상을 자기 거로 만들어 가는데요. 첫째는 우리가 언제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섬론학파와 지론학파와 같은 이런 학파에 의해서 이제 그이 유식 사상이 연구되고요. 그다음 이제 두 번째는 현장 스님에 의한 법상종에 의해서 유식 사상이 연구가 됩니다. 그리고 이 중국 불교의 꽃이라고 말하는 하음종, 이 하음 종이 만들어지면서요. 이 하음 종이 바로 중국적인 유식과 유심 사상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하음 종에는 하음 오조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하음의 다섯 분의 조사 스님들께서 하음 종을 창건하시게 되는데요. 그중에서 우리가 다섯 분 중에 가장 중요한 지엄 스님, 그리고 법장 스님, 그리고 진관 스님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잊어버리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대승불교에서 우리가 이 중간 사상이 먼저죠. 그렇죠. 그리고 이어서 유식 사상이 만들어집니다. 이제 이게 옛날 복습이라서 많이 잊어버리셨겠지만, 이 유식 사상을 만드신 분이 누구죠? 기억하세요? 무착과 세친 보살님에 의해서 유식 사상이 만들어집니다. 근데 이제 이것이 처음에 바로 이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섬론학파 그리고 지론학파와 같은 학파의 의해서 유식 사상이 연구되는데요.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우리가 학파 공부할 때 했던 거 기억하세요? 못하세요? 이 섬론학파는 누구에서 만들어지죠? 우리가 잘 아는 진재 스님에 의해서 이 섬론학파가 만들어지고요. 진재 스님께서는 이 굉장히 중국에 오셔서 불우한 생활을 하셔요. 그리고 이제 백길로 이용해서 아주 남쪽에 오시는데, 진재 스님은 많은 유식 경론을 중국인들에게 소개하기 위해서 역경 사업을 하긴 하지만 굉장히 불우하게 이 중국에서 생활을 하신 분 중에 한 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진재 스님께서 여러 가지 유식 학파의 소위 경론을 역경하셨는데, 그중에서 대성론을 한역하게 됩니다. 이 섬론학파는 바로 이 섭대성론, 그래서 섬론학파죠. 섬론학파. 섭대성론을 의지해서 인도의 유식 사상을 연구하는 그런 학파가 바로 이 섬론학파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지론학파는 뭐죠? 지론학파는 우리가 유식 사상을 만든 세친보살의 십지경론. 이것은 여러분 십지경이 뭔지 아시죠? 십지경은 초지, 일지, 이지, 삼지에서 보살의 수행의 단계를 10단계로 나누어서 설명한 것이 바로 이 십지경이거든요.
이 십지경에 대한 논서, 세친보살이 만든 이 십지경에 대한 논서를 바탕으로 해서 유심사상, 유식과 유심사상을 연구하는 학파가 바로 지론학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북도파와 남도파로 이 십지경론을 한역하는 과정에서 나누어지게 되는데요. 이 중에서 이 남도파, 해광, 그 다음에 정영사, 해원스님이라고 하는 유명한 스님을 배출하면서 이 지론학파의 남도파가 굉장한 성행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지론학파가 나중에 이 지론학파의 사상들이 나중에 이제 하음종을 창건하는데 밑받침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 사실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했던 중간 사상은 너무나 일찍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 격이 불교라고 하는 소위 말하자면 중학교 아니 국민학교 유치원 과정이 있었지만 육시상은 조금 뒤에 들어오면서 실제로 학파에서부터 시작하면서 뭐예요? 중고등학교부터 먼저 시작한 거죠. 예. 중고등학교 과정을 이제 섬론학파나 진원학파를 통해서 이어가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 가도기를 넘어서 본격적으로 이 유식사상을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이 법상종입니다. 법상종은 우리가 당나라의 가장 유명한 현장스님. 현장스님 여러분 현장법사 그쵸? 삼장 현장 삼장법사라고 그러죠? 서유기에 나오는 당나라의 가장 유명한 현장법사에 의해서 창건되는 종파입니다. 현장스님은 602년에 태어나서 664년에 임멸하시는데요. 이 낙양부건에서 태어나신 현장스님이 20세에 출가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출가를 해서 불교학을 열심히 공부해 보니까 사실은 완전히 약한 거거든요. 중국 사람들은 한약을 하고 나면 번본을 버려버려요. 불태워버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완전히 약해서 원전에 입각해서 불교 공부를 해보자 라고 하는 원력을 세우시고 629년에 이제 서역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인도에 도착하신 현장 스님께서 인도에 개현 스님에게서 유식학을 배우게 됩니다. 유식학을 배우시고요. 그 다음에 645년에 장안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현장 스님께서 645년에 장안으로 돌아오시고 난 이후에 많은 경전을 역경하게 되는데요. 이 현장 스님의 번역이 법문에 입각한 이 한역이 돼서 현장 스님 이전에는 구마라집 번역이 굉장히 성행했죠. 그래서 이 구마라집 번역을 구역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현장 스님의 번역을 신역이라고 합니다. 할 정도로 현장 스님께서는 번역을 굉장히 많은 번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스님은 이 중국 사람들에게 경론을 소개하는 것뿐만 아니라 바로 당신이 인도에서 배운 유식학을 이 제자들에게 전수하는데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제자가 자은 대사 기입니다. 스님은 632년에 태어나셔서 682년에 임멸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현장 스님께서 자은 대사 기에게 전수하신 이 유식 법상종은 바로 이 성유식론. 성유식론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성유식론은 인도의 이 우리가 세친보살이 가장 유명한 뭐죠? 유식삼십송. 예, 이 유식삼십송이 바로 유식사상의 가장
중요한 논서라고 그랬죠. 이 많은 사람들이 이 육식 30수원을 주석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 중에서 호법 스님이라고 하시는, 우리가 이미 다 공부했거든요. 호법 스님의 주석을 중심으로 해서 유식학을 의지해서 만든 것이 바로 성유식론이에요. 그래서 법상정은 바로 이 호법 스님의 유식 사상에 의지해서 만들어지는 종파입니다. 근데 이제 이 법상정도 중국 사람들에게 딱 들어맞는 종파가 아니었던가 봐요. 그래서 이제 아직까지도 그 중국 사람들이 완전히 소화해내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남아 있는데요. 완전히 이제 중국 사람들이 중국적인 이 유식 사상, 유심 사상을 소화해낸 것이 바로 하엄종입니다. 이 하엄종은 이 하엄경. 하엄경을 소위 경전으로 하는데요. 그래서 하엄경에 소위 경전을 해서 유심 사상과 그다음에 원흉 사상을 발전해냅니다. 그런데 하엄경이 418년에 이 최초로 한역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300년 동안에 걸쳐서 중국 사람들이 하엄경을 이해하고 실천한 그런 결과물이 바로 뭐죠? 하엄종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금방 뭐가 만들어질 것 같아도 이게 정말 중국 사람 만만디 아니에요? 만만디? 응? 300년 동안 만만디, 역사라는 게 다 만만디죠. 응? 우리는 막 급하지만 300년 동안에 걸쳐서 이 하엄경을 이해하고 실천한 것이 바로 이 하엄종이라고 하는 종파에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하엄종에 우리가 이제 그 조사 스님들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시겠는데요. 이런 스님들이 안 계셨으면 우리가 어떻게 이 불교를 지금 우리한테 오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불법성 삼보에서 승보가 꼭 삼보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그거? 꼭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그래서 하엄종을 창건하신 다섯 분의 그 법맥을 하엄 오조설이라고 합니다.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요. 가장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하는 것은 가장 보편적인 것만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는 겁니다. 여기에서 저희가 이제 첫째, 법순 두순, 두순 스님이시라고 하시는 557년에 태어나셔서 640년에 임면하신 스님이시고요. 그 다음에 지상지엄 스님. 이 스님은 602년에 태어나셔서 668년에 임면하십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현수 법장 스님. 스님들은 이분 모르면 정말 간첩이에요. 그쵸? 643년에 태어나서 712년에 임멸하셨고요. 그 다음에 청량 진관 스님. 738년에 태어나셔서 839년에 임멸하십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규봉 종민 스님. 규봉 종민 스님은 우리가 원각경 때문에 대단히 유명하신 분이시죠? 여러분 아시죠? 841년 이렇게 이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이 하엄종을 창건하신 다섯 분의 법맥이 됩니다. 그중에서 오늘 우리가 지엄 스님과 법장 스님 그리고 진관 스님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이 참 재밌는 게요. 이 초대 이 천태종도 그렇고 천태 우리가 지의 선사라고 그러잖아요. 사실 천태종은 교종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의 선사라고 그러거든요. 하엄종도
두순 스님은 교학을 하신 분이 아니라 말하자면 선, 그러니까 그 삼매, 그러니까 그 선을 닦으신 분이에요. 근데 이제 요 분, 다음 분들이 뭘 합니까? 이제 교학적으로, 체계적으로 하엄종을 만들어 나가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이제 그, 이 하엄종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분들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초대, 이 창건하신 분들은 전부 선사예요. 예. 그래서 이제 이, 우리가 제일 먼저 공부하실 분이 바로 이 지엄 스님입니다. 지엄 스님께서는, 12세에 출가하셔가지고요. 우리가 지난 시간 쭉 공부해왔던 남북조 시대와 그 다음에 수나라와 당나라에 걸쳐서 만들어진 모든 불교학을 다 섭렵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통 머리가 좋아서 되는 일이 아니죠. 한 종파의 교의를 체계하고 집대성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요. 근데 그 중에서도 이 지엄 스님께서는 하엄경에 크게 심취하셔서 하엄경을 중심으로 해서 교학을 형성할 뜻을 품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날 이 하엄경 강의를 듣는데요. 이 하엄경 강의를 누구한테 듣느냐? 우리가 조금 전에 했던 기론학파 했죠. 그 중에서 무슨 파? 예? 남도파. 예. 남도파의 회광 스님이라고 하시는 이 스님에게 이 하엄경 소에 관해서 듣다가 일성 무진 연기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지론학파가 이 하엄종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게 되는 거예요. 이 연기의 법칙을 깨닫게 되십니다. 그래서 스님께서는 27세에 하엄경의 주석서인 수현기라고 하는 것을 저술을 하는데요. 지금도 하엄교학을 하시는 분들이 수현기를 공부하십니다. 이 수현기의 중심 사상은 유식 사상과 하엄 사상을 통합해서 법계 연기설. 법계 연기설이라고 하는 독특한 사상을 만들어내서 하엄종의 기틀을 마련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지엄 스님은 우리에게 왜 유명하냐면 우리는 한국의 하엄종의 조조가 누구죠? 원효 스님? 아, 예, 의상 스님이시죠? 예, 의상 스님의 스승이십니다. 그래서 이제 의상 스님과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다음에 공부하실 현수 법장 스님과 같은 이 기라승 같은 제자들을 두셔요. 그래서 의상 스님은 해동 하엄의 초조가 되시고 법장 스님은 이 중국 하엄종을 집대성하는 이런 위대한 인물들을 만들어냅니다. 이게 이제 두 번째 우리가 법장 스님을 공부하겠는데요. 법장 스님은요 일찍이 불교학의 뜻을 두고 이 여기 지엄 스님의 문화에서 공부를 하게 돼요. 근데 일찍이 출가를 하신 것이 아니라 거사로서 이 지엄 스님 밑에서 하엄학을 공부하게 됩니다. 근데 법장 스님이 이 범어에 중국인임에도 불구하고 범어에 굉장히 능통하셔서요. 하엄경 입법계품이라는 게 있죠. 이게 뭐예요? 예, 입법계품을 한역할 때 이 법문 뭐예요? 범어 산스크리트 있잖아요. 법문의 교감을 맡을 정도로 범어에 능통하신 분이고요. 이것을 시작으로 해서 당대의 기라승 같은 역경 성들과 함께 이 많은 역경에 종사하신 분입니다. 근데 이제 법장 스님은 지엄 스님이 임멸하시고 난 이후에 2년 후인 28세에 태원사에서 득도를 하십니다. 태원사에서 득도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32세에 측천무 무후의 주선으로 이 구족계를 받게 되는데요. 그때 현수라고 하는 이 호를 이 측천무에게서 하사받게 됩니다. 그래서 법장 스님께서는 많은 하엄경의 주석서를
만드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것이 하음오교장이에요. 이 하음오교장은 이 하음경을 최고의 경전으로 하는 하음 교판.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가 언젠가 교상 판석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그게 뭐예요? 교판이기라고 하는데요. 이게 뭐죠? 이것이 바로 중국 사람들이 경전을 소선경전, 대선경전 이렇게 한꺼번에 다 경전을 받아들이다가 보니까 경전의 우위를 나눌 수가 없어서 어느 날 종파별로 예를 들어 천태종 같으면은 어떻게 해요? 법화경을 최위에 놓고 그 다음에 이제 하음경을 놓든지 이렇게 열반경 이렇게 쭉 놓고요. 하음경 같은 경우는 이 하음경을 최고의 가르침으로 놓는 것이 바로 쉽게 말하자면 교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하음오교장은 바로 법장 스님께서 하음경을 최고의 가르침으로 두고 그래서 이제 하음학을 체계적으로 조직화한 입문서이자 개론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음종을 공부하실 때는 반드시 하음오교장을 공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법장 스님의 법을 이어신 분이 바로 진관 스님입니다. 진관 스님은 중국의 오대산에 오래 머물렀어요. 여러분, 오대산에 가보신 적 있으세요? 예. 어우, 오대산은 굉장히 높죠. 우리나라 오대산에 비할 데가 못 돼, 그쵸? 제가 또두번 갔는데, 정말 놀랬어요. 정말. 그게 산이라기보다는 그게 산맥에 가깝잖아요. 오대산은 여름에도 워낙이 청량해서, 예, 청량산이라고도 합니다. 제가 여름에 8월에 갔는데 우박이 내리고 막 그랬어요. 근데 이제 이 진관 스님은 오랫동안 이 청량산에서 주석하셨기 때문에 청량대사라고 불리고요. 진관 스님은 이 당나라 시대에 저희가 이 하음종 외에도 뭐가 있죠? 우리가 공부했던 천태, 그 다음에 앞으로 공부할 선종, 그 다음에 이제 정토종. 그 다음에 율종 같은 이런 많은 종파의 하음종을 비롯해서 많은 종파의 가르침을 섭렵하실 정도로 대석학이신데요. 그중에서 스님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하음과 선입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저희가 공부하시겠지만 이 진관 스님께서는 선종의 북종선과 남종선을 두루 섭렵하시고 바로 이 하음 교학에다가 이 선을 접목시키는 것으로 유명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 하음선이라고 하는 이런 단어가 나올 만큼 이 하음과 선이 밀접한 관계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은 저희가 이 인도의 유식 사상을 받아들여서 어떻게 중국 사람들이 하음종을 창건하기까지, 법상종과 하음종을 창건하기까지 어떻게 이 유식 사상을 이해하고 어떻게 발전시켰는가에 대해서 공부해 보았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과 다른 거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